the hearing ears, so that we may understand what you want us to know about and understand about, or to be convinced by, dear gracious Lord. And please bless His preaching ministry this morning. And we do thank you for everyone who is a part of this ministry, welcomers and ushers and the musicians. And we do thank you for our Sunday school children in particular as well. Father, in particular this morning, I do pray for all those widows who have lost their loved ones first. And oftentimes we pray for them, but the griefs, their vacuum in their hearts, no one truly can comprehend the depth of their loneliness. Dear God, please be with them today with your consolation, with your comfort. Bless them, dear Lord. We are looking forward to having that one day when we will all meet up in heaven with our loved ones. Thank you for that blessed hope. We pray in Jesus' name. Amen. This morning, Elder Michael will deliver a message from God's Word. Good morning, everyone. 여호수아가 남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마이클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나라들, 그리고 교회, 직장, 그리고 가정들은 중대하고 거부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경우 식민 통치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날이 그러할 것이며, 또 오랜 기간 재임했던 나라의 지도자가 사임한 날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교회가 처음 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새로 이사했던 날이나 우리 교회의 첫 해외 선교 여행이 잊지 못할 변화의 순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첫 월급이나 자신이 기도했던 직급으로의 승진의 순간이 그러할 것이며, 가정의 경우는 결혼식 날이나 첫 아이의 출산,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잊지 못할 사건들일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첫 원자폭탄이 투하된 사건이나 2001년 9월 11일 날 발생한 뉴욕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는 1517년에 10월 31일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날 마틴 루터는 비텐부르크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아 걸며 종교개혁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며,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러한 주목할 만하고 잊지 못할 만한 변화와 전환의 순간들은 Boundary Events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불리웁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바로 이러한 전환점이 묘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떠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통솔력이 있었고 백성들을 잘 인도했으며 군사적으로도 훌륭한 지도력과 전술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과 단결됨을 누렸기에 그의 죽음은 그들에게 상실감과 비통함을 느끼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는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여호수아의 멘토인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의 통치가 끝이 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역사적 전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임종 전에 직접 여호수아가 그의 후임자가 되도록 지명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의 대리자이자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곳에는 후계자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취임하여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임을 맞이했을 때 그의 후임으로 위임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지도자가 없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궁금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지?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2절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남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음에 세 가지 요점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친 여호수아의 영향. 두 번째로는 유다를 지도자로서 선택한 하나님. 세 번째로 이스라엘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게 되는 생각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 끼쳐진 여호수아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사기 1장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력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인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서 있었던 7년간의 정복 전쟁을 이끌면서 위대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그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죽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모든 행함을 목격하였고 그를 따르며 섬겼던 장로들의 다스림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백성들은 그의 모범적인 경건한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는 그 세대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하고 용감했으며 하나님을 크게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결됨이 있었습니다. 다시 사사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아멘. 1절의 앞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하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가정들이 불행하게 쪼개어집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말들과 시기심, 언제나 우위를 차지하려는 성격, 돈과 유산으로 인한 다툼, 이기심, 소유욕, 그리고 탐욕, 서로 다른 신념체계 등등의 수많은 원인들로 인해 야기되어집니다. 이러한 불안은 종종 집안 내 파울싸움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의 쓰라림은 다음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교회나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러나야 할 지도자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하나의 파벌을 이루어 다른 이들을 상대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로 단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무서운 적개심과 분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했던 지도자가 마침내 힘을 잃거나 죽으면 이들 파벌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공석인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패권 다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반갑지 않은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열두 지파들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열두 지파들은 서둘러 패권과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 다투기보다는 하나로 단결하여 행동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단합하도록 격려하였고 그러한 단합 속에서 그들 모두와 같이 일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열두 지파는 하나로 단합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뜻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교회 지도자들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모범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됨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또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하나됨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절대 권력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팀워크, 협동을 믿었고 책임을 위임할 줄 알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협력했습니다. 그는 절대 군주도 독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우위를 차지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여러 번 제사장 엘리에셀과 장로, 각 지파와 가문의 지도자들과 함께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 핵심되는 인물들과 함께 어떻게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에게 패하자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애도했고 여호수아 8장 10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와 맞서기 위해 올라갈 때에는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중심성, 개인적 의미, 경쟁심보다는 먼저 겸손함과 신뢰, 협력을 우선시하는 팀 리더십의 용기 있는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젠가 자신을 이어서 지도자의 책임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위해 지도해야 할 때 그의 권위를 행사했고 그의 권위는 존중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는 항상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는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이끌라는 모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도록 명령했던 것이 다시 강조되어 말씀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신의 현현으로서 주 예수님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지휘관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진정한 대장이자 명령권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제비 뽑아 나누었고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바에 따라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2장 2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전의 마지막 유언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할당당 분기세,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각 지파에게 할당된 분기세 소유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던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의 지역들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며 방어시설을 갖추어 있던 도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지파들은 아주 작고 약해서 그들만의 힘으로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가 단합하여 나간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민족을 이끌 만한 차기 지도자의 영향력을 갖춘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끌던 중에도 그리고 이전에는 모세가 이끌어 가던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잘 가르쳤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최고 지도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러한 아주 중요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 물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 말했을 수도 있고 또는 제사장이나 예언자 또는 주님의 메신저들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님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리라. 아멘. 이때까지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는 넷째 아들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마침내 다윗의 때에 이르러야 유다 지파로부터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유다 지파로부터 매우 중요한 한 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사사기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사람들은 혼자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다 족속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들의 형제 시므온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과 싸우기 위해 동행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또한 시므온을 나중에 똑같이 돕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후에 유다는 시므온을 도왔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 전반부를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앞날은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던 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협력은 유다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벌인 정복 전쟁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시므온의 동맹은 베냐민 족속과 겐 사람들과 같은 작은 부족과 베냐민 족속과 겐 사람들과 같은 작은 부족과 지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단결은 그들이 강력한 적들을 마주할 때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됨이 바로 강함이 되었습니다. 분열은 파멸과 혼란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초창기 단합과 공동의 적들과 싸우기 위한 협력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끼친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로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그 밖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을 거둔 것은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또한 그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성공에 대한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임종 직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이루어져 그 중에 하나도 틀림은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 마음과 혼으로 아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자신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으며 그 언약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유다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도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시므온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도자 없이 또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지하심으로 그리고 도우심으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승리는 좋은 지도력, 군사전략, 군사력이나 병사의 숫자 또는 단결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두 가지 방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와 형제 시몬 사람 모두 함께 베색이라 불리는 적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적군 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베색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이후에 사울이 길리앗 아베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진군하기에 앞서 군사를 모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도니 베색과 마주쳤습니다. 사사기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네. 아도니 베색은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아도니는 주 또는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군주 또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군은 아도니 베색과 그의 군대를 발견하고 대항했습니다. 6절에서 아도니 베색은 싸움에서 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끝내 잡혔고 유다와 시므온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와 시므온은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복수심에서였을까요? 아도니 베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준 적이 없기에 유다와 시므온이 그렇게까지 복수심 가득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시므온의 행동은 복수심에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포로로 잡힌 아도니 베색은 자신이 정복한 도시국가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렸던 자신이 과거에 했었던 잔인함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 포로들의 엄지손가락을 베어내면 창이나 칼, 활을 잘 다룰 수 없게 될 것이고 엄지발가락을 잃게 되면 빨리 달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패배를 당한 왕들은 상당히 쇠약해지고 더 이상은 자신에게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은 또한 포로로 잡힌 왕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게 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포로들을 개와 같은 취급을 포로들은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였고 테이블 아래에서 빵 부스러기와 내장들을 먹었습니다. 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한 비인간적인 처사는 그들을 가장 비참한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벌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인정하였습니다. 그의 목숨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때까지 뿐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도니 베색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뿐인 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때와는 달리 지금은
바알과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데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특히 그의 지도자들을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시므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유다와 그 시므온이 그들에게 행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들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장차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보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사사기 1장 6절에서와 같은 이런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하셨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행한 것은 그들의 개인적 복수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유다와 시므온이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일은 도덕 규범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아무나 이러한 벌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재판관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유형의 심판을 집행할 책임은 민간인이 아닌 적절하게 임명된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이라는 말씀처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재판관이었습니다. 아도니베색은 패잔병에게 가했던 자신의 가혹함을 인정했습니다. 승리한 유다와 시므온에게 받은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관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계속해서 승전하였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1절에 가나안 영토를 향하는 유다의 진격을 묘사하였습니다. 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유다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9절에서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10절에서는 또 나아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11절에서는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수적으로 강력해서 또는 탁월한 전략들 혹은 그들이 하나로 단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서로 협조, 협력하고 독단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냐고 서로 협의하는 리더십의 모습은 장로들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 번째 축복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구절들에서는 갈렙의 조카인 용감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크나큰 상급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본문 말씀 11절부터 우리는 기리앗 세벨이 드빌의 본래의 이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사람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누구든 기리앗 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악사는 아주 잘 자란 소년이었고 조건이 좋은 많은 남자들은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명망이 있는 신실한 사람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13장에서 이 복받은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기리앗세벨을 쳐서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온니엘은 그녀의 사촌이었습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맹렬한 개의 광기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었고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오직 두 사람, 즉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약속된 땅에 정복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살아서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4장을 통해서 24절을 통해서 갈렙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땡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고 기록되었는데 그것의 의미는 그가 믿음의 영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는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위한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악사는 풍부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가 온니엘과 결혼할 때 자신이 상속받은 것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악사는 자신의 뛰어난 자질을 드러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는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가야 할 결혼지참금으로서 밭을 달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녀 자신도 아버지에게 다음에 부탁을 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15절에서 악사는 마른 땅 네게부인 남방 지역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께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하고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악사는 그 마른 땅을 위해 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밭을 내기 위해 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악사는 실용적이며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에게 이러한 요청은 타당한 것들이었으며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메마른 남쪽 땅이 샘물로 꽃피우는 사막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더불어 결혼, 영토, 그리고 다산의 복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온니엘과 악사를 축복했습니다. 갈렙이 노년의 유산으로 받은 헤브론은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알맞은 보상이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유다 시몬의 승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떠나 유다인들과 함께 정착하기 위해 갔습니다. 호전적이고 두려움이 없는 용맹스러운 유다 지파와 함께한 이유는 그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호수아에 의해 저주받고 무너진 여리고의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스밧을 정복하고 멸망시켰습니다. 18절에 유다는 계속해서 승리하며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지파와 함께 하셨고 산과 골짜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시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20절에서 헤브론은 모세가 약속한 대로 갈렙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 지평선 너머로 폭풍우를 몰고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에서 유다는 골짜기에 주민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철병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거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걸까요? 왜일까요? 구약 성서의 일부를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에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뒤에 그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 지금까지란 말은 사사기가 쓰여진 당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은 여호수아의 죽음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배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완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 그의 협력적이고 현명한 지도력, 그 전략과 인도, 그의 생활 방식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변화되기 쉬운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없이도 그 도전에 잘 맞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 초기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역이나 프로젝트에 착수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비용을 걱정하거나 타당성에 대해 논쟁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993년도에 이전 교회 건물인 스톤 맨션을 샀을 때 교회는 불과 50명 남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계산을 하면 건물을 구매하는 것과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건물을 구입했고 그 당시에 빌린 대출 비용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축복의 유산이 이곳에 새로운 교회 건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어떤 새로운 사역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되고 그것에 대하여 토론하고 나눌 때 하나님과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본보기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과 조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경건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로 서게 되고 또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신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조부모가 전해줘야 할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만약 조부모나 부모인 여러분이 이러한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께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자연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호프교회는 결국 그 이름과는 달리 소망이 없는 교회로 전락될 것입니다. 부모 되시고 조부모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예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 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유능한 교회 지도자가 사임하거나 병들어 쓰러지거나 소천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은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그의 사역과 그의 세대의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무엇인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기에 한 지도자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부재를 느끼며 불안해하고 낙담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여호수아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여호수아가 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통치자로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유다의 주된 역할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이시고 우리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는 육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영과 몸을 집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이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겨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호프교회가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까지 많은 교회로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모두 연로하신 분들로만 가득 차는 미래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이 성경 구절은 우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의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Then we pray. Amen.